맞는 간장이니까 네네. 간장 좀 들어가 있죠. 네네. 진간장 네네. 4컵이에요. 간장 4컵 넣었죠? 네. 그다음에 물도 4컵 넣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설탕 2컵을 넣겠습니다. 네. 그래, 저거 가져가서 어묵도 좀 졸여요. 네. 진짜 유용할 것 같아. 좋다, 좋다. 모든 반찬. 그다음에 조청도 2컵 넣어줄게요. 어머나. 그럼 감자도 조립시다. 아, 그러네. 만약에 조청이 없으시고 집에 노란 물엿 있죠? 네. 노란 물엿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만능 조림장은 은은하게 밴 천연의 단맛이 핵심인데요. 자, 먼저 감초 10개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아, 감초? 감초. 좋겠다. 단맛이. 감초가 들어가면요. 네. 단맛도 나오고요. 네. 감칠맛이 끝내줘요. 폭발하죠. 네, 그래서 만능장에는 감초입니다. 네, 네. 감초를 넣으니까 원장님 표정이 좋아요. 딱 그런 표정. 감초가 들어가면요. 네. 네. 단맛만 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정신적으로 이게 안정이 돼요. 아~ 감초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감초가 없더라고요. 원장님 오실 때 감초 좀 몇 개 좀 훔쳐가지고 다음에 가지고 올게요. 네네. 자, 다음은 씨를 빼서 이렇게 사과를 큼직하게 한 4등분 정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네. 네. 사과 한 개를 넣을게요. 그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굵직하게 썰어서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번에 천연의 감칠맛을 풀로 충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다 이제 다시마를 넣을 건데요. 잘라놨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육지의 감칠맛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표고버섯. 표고버섯. 10개를 넣겠습니다. 감칠맛. 나중에 표고버섯 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냥 드세요. 아, 고명으로. 쫑기란 게 정말 맛있습니다. 야. 저건 맛있는 거 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네. 야, 바다와 육지가 만났어, 지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시라고 여기에 생강 4쪽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네. 이게 편으로 썰어놨어요. 네. 오, 잡내 확 날아가겠네요. 그러게요. 다음은 통마늘 20개예요. 네. 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통후추예요. 그냥 후추가 아니고 통후추를 넣어야 돼요? 네. 거기다가 후추 가루를 넣게 되면 나중에 너무 지저분해요. 음식을 했을 때. 근데 후추를 여기다 너무 많이 넣으면 후추향이 강해가지고 네. 다른 재료들의 맛이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후추 한 10알 정도만 넣어주면 딱이에요. 10알. 예.